안녕하세요.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하는 TV 우즈베키스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방 출장 다니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우즈베키스탄에서. 우즈베키스탄의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 남북을 합친 면적의 두 배가 되잖아요. 남한의 네 배. 그리고 이제 도시들이 굉장히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꽤 돼요. 보통 한국분들이 많이 일하는 데가 안디잔 그 자동차 공장 있는 그쪽에 좀 많이 계신 것 같고, 그 외에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사마르칸트, 뭐 부하라, 페르가나, 남한강 뭐 이런 쪽에 좀 흩어져 사시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일을 했던 데가 사마르칸트도 한 적이 있었고, 뭐 샤리샵스, 부하라, 그리고 나바이 동쪽으로 안디잔이나 페르가나 쪽에서는 예전에는 한 적은 없었고, 작년에 이제 페르가나에 직업훈련 때문에 좀 다니고 했었던 적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제일 먼 데가 악찰락, 누쿠스에서도 한 2시간 정도 더 서쪽으로 가서 그 아랄레 지나서 있는 그 사막에 공장을 지을 때 그때 이제 그쪽으로 출장을 좀 다닌 적이 있는데, 땅이 아무래도 크니까 외지간에서는 이제 차량으로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나바이에서 한 3년 정도 두 개의 프로젝트를 했었는데요. 그게 2009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한 2012년까지 그쪽을 다녔던 것 같아요. 초기에 2009년도만 해도 타시켄트 나바이 비행기 편이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나바이를 가려면 밤 기차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가야지 다녀올 수 있는 그런 먼 곳이었었어요. 근데 이제 2009년도에 나바이의 경제자유구역이 추진이 되면서 정부에서 비행기를 일주일에 두 편, 세 편 이렇게 늘려서 나중에 이제 피크 때는 매일 비행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나바이 공항 바로 앞에 공단 배후 시설인 그 대한항공 KE 컴플렉스에 일을 할 때는 아침에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고 뭐 이랬었죠. 비행기 표가 없을 때는 전날 밤에 9시에 타시켄트에서 기차를 타고 새벽 5시쯤에 나바이에 도착을 하면 하루 일과를 보내고 저녁 밤 기차를 타고 타시켄트에 새벽에 도착하는 뭐 이런 식으로 출장을 다녔었는데, 이게 기차를 타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해서 비행기가 이제 매일 뜰 때는 가능하면 비행기를 타고 다녔죠.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그 나바이 공단이 좀 추진력을 잃으니까 비행기편을 또 줄였어요. 어떨 때는 이제 일주일에 두 번 있기도 하고 세 번 있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아침 비행기가 있고 저녁 비행기는 또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비행기 편수가 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갈 때는 새벽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올 때는 기차를 타고 오는 그런 일정들을 주로 소화를 하고 있었죠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기차를 타고 밤새 와서 새벽 5시에 타시켄트 도착을 해서 잠깐 씻고 다음날 또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그냥 위험하지만 택시를 한번 타봤었어요. 나바이에서 타시켄트까지 저녁 한 6시 반에 이제 택시를 타면 타시켄트 오면 새벽 한 2시쯤 돼요.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를 달리거든요. 타시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가 300km인데 이제 길이 좀 꺾여 있어 가지고 실제로는 한 350km 이상 되는 것 같고, 나바이까지는 한 500km 정도 될 거예요 아마. 그래서 택시는 보통 이제 위험해서 잘 안 탔었는데 한번 택시를 탄 적이 있어요. 한 7시간 정도를 중간에 한 두세 번 쉬고 바로 타시켄트까지 달려왔죠. 그 우즈베키스탄에는 도시 간을 이동하는 우리 말하는 그 나라시 택시가 있어요. 보통 이제 차 한 대에 손님이 네 명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명이 채워지면 이동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나바이에서 타시켄트까지 오는데 택시 한 대가 100불 정도 했었어요. 100달러. 그래서 이제 네 명을 태우면 1인당 25불씩 받아가지고 4명 꽉 채워가지고 타시켄트까지 오고 그랬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뭐 업무상 가는 거였고 비행기 값이랑 뭐 비슷하니까 그냥 택시 한 대를 통째로 제가 제 편한 시간에 바로 빌려가지고 타시켄트로 바로 달렸죠. 그렇게 이제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한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나바이에서 타시켄트까지 나라시 택시를 타고 달려오는 그런 생활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.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부하라에서 칸딤 가스전 첫 공식을 할 때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우즈베키 정부 쪽 관계자하고 같이 부하라를 가서 첫 공식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, 다른 분들은 이제 비행기표를 미리 예약을 했는데 저는 비행기표를 미리 예약을 못해서 출발하기 전에 공항에 가서 표를 알아봤는데 마침 또 그날 표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만 남겨지게 됐어요. 그래서 저 혼자
다른 분들은 이제 비행기 타고 돌아가고 저만 남아서 거기서 한 1시간 동안 타시켄트 가는 택시를 구했죠. 그것도 한 120불 정도 줬던 것 같아요. 거의 한 9시간을 달렸던 것 같아요. 부하라에서 타시켄트까지. 뭐 저 같은 경우는 혼자고 뭐 업무상 이제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택시를 타고 뭐 많이 다녔는데 어떨 때는 비행기는 있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터득한 노하우 중에 하나가 우즈벡 항공 쪽 사람들 통해서 없는 표도 억지로 또 구해보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보통 국내선이 뜰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정원을 가득 채우지는 않더라고요. 보니까 보통 한 5자리 뭐 6~7자리는 출발하기 전까지 비워놔요. 그 자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원이나 아니면 정부 관료들이 급하게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비워놓는 건데 그 우즈베키스탄도 마찬가지로 비행기가 뜨기 전까지 적어도 한 5석에서 10석 정도는 비워놓더라고요. 그 시스템을 제가 알고 난 이후에는 비행기표를 미리 예약을 못 하더라도 새벽에 공항에 가요. 가서 비행기 출발하기 30분 전 체크인이 끝날 때 정도 돼서 티켓팅하는 창구에 가면 표가 나와 있어서 그 표를 사서 타고 다녔죠. 제 기억으로는 거의 100% 자리가 있었어요. 그렇게 하면 부하라에서 제가 돌아올 때도 제 그 경험을 믿었기 때문에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표를 못 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마침 그날 부하라에서 장관이 참석한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 장관 일행이 표를 다 가져가는 바람에 제가 자리를 못 구해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왔었는데 우즈베키스탄 국내에서 국내선 항공기 티켓이 없어서 중요한 일정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경우가 생기면 특히 이제 인원이 많지 않다 그러면 비행기가 뜨기 전에 공항에 미리 가서 그 여분의 자리 출발하기 직전에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. 한 번은 저희 클라이언트하고 셋이서 같이 이제 그 표를 구했다고 갔는데 두 자리만 나오고 한 사람은 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그날 저는 못 가고 출장자들만 현장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. 그래서 보통 혼자 이동할 경우에는 비행기표를 미리 예약 못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으니까 혹시 급할 때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기차역에 역에 들어가기 전에 표 검사를 하잖아요. 그게 이제 그 러시아에서 2013년인가 테러가 있고 난 후에 보안을 강화시킨다고 만든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기차를 표 없이 타고 승무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자리를 구할 수도 있었었어요. 옛날에는. 지금은 이제 티켓이 없으면 안 들여 보내주니까 물론 이제 표를 안에 들어가서 살 거다고 하면 요것만 보여주면 기차역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. 물론 이제 한국 사람이 표를 안 끊고 기차를 탈 일은 없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때는 표 없이도 기차를 타고 가다가 승무원을 만나면 기차 표값의 한 반 정도를 손에 쥐어주고 자리를 하나 얻어가지고 갈 수도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지방에 다니시는 분들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죠. 혹시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아서 택시를 타고 가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런 나라시 택시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동할 수도 있다. 비용이 좀 들지만 그리고 새벽에 비행기 티켓을 못 구했을 때 출발하기 전에 티켓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행기 티켓도 구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 이제 좀 쓸만한 정보라고 생각이 돼서 공유를 해봅니다. 혹시 표를 못 구하더라도 저를 탓하지 마세요. 그건 복불복이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.